possible. There's no time to lose. Belongs to him. None of our lives can matter more. The world is unaware. This is the only way. We might have the key,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The world is coming after you. The threat is devastating. The world is unaware.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군산권으로 쭈꾸미 낚시 들어왔습니다. 금어기가 해제된 날 쭈꾸미 대첩 와이프와 함께 했습니다. 자, 쭈꾸미 낚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로드는 NS와 시마노를 사용했고요. 릴은 크레만 A1과 A7. 자, 1호 합사에 쇼크 없이 애기 두 개를 달고요. 자, 가지줄 채비 3억 화본에 40cm를 주고 시작합니다. 비흥항에서 출발하는 리더호를 타고 비흥항 주변과 연도를 탐색했고요. 당일 물때는 5물, 수온은 28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군산의 리더호 977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대형 낚시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요 애기나 채비를 준비할 수 있고요. 선수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자리는 추첨입니다. 자, 오늘 쭈꾸미 첫 시간이므로 간략히 군산권 조항과 패턴, 그리고 기본적인 채비와 강력 추천 애기 등 몇 가지를 소개해봐드리겠습니다. 채비는 오모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호 합사에 볼베어링 도레를 직접 연결하고 3호 카본에 가지줄을 40cm 정도 주시면 됩니다. 당일 14호 봉돌입니다. 달래미가 없을 때는 늘 함께 낚시를 다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쭈꾸미 하나 따라옵니다. 와이프가 퇴직하면 늘 함께 낚시를 다닐 예정이죠. 자, 현재 군산권의 쭈꾸미 상황은 계속되는 미친듯한 문어의 조항으로 조금 우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물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색이 좀 돌아온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단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한 군산권의 특징이 있죠. 연도권의 쭈꾸미는 지금도 상당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서 손맛이 매우 강렬합니다. 당일 제가 주로 사용했던 애기들입니다. 애기를 두 개씩 다니까요. 낙타끼리도 붙여봤고 새내끼리도 붙여봤고 또한 서로 교차로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자, 물색이 좋지 않은 날이었기 때문에 역시 국방애기가 발군의 힘을 발휘했고요. 해가 나서부터는 역시 새내의 조타 프리즘 레드 레인보우가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저의 기록적인 사이즈를 안겨준 낙다의 닭새우 애기는 뭐 이래저래 계속 쭉 좋은 애기였습니다. 식사하고 오후부터는 낙다의 닭새우로만 거의 모든 쭈꾸미를 잡아내었습니다. 당일 저는 국산애기 낙다와 새내애기만을 사용했고요. 와이프는 제가 철저하게 제가 많이 가지고 있던 일본산애기만 사용하겠습니다. 요줄이 야마시다죠. 아시겠지만 적어도 쭈꾸미에 있어서는 국산애기나 일본산애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추후 갑오징어에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랍시고 국산만을 사용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직접 본인의 선택일 뿐인 거죠. 자, 적어도 쭈꾸미에 있어서 별 차이가 많을 없다면 가성비 측면에서 국산이 절반 가격이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것입니다. 당일 장원하신 분도 이름도 없는 2,500원짜리 그런 국산애기로 장원하셨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왕년애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두 종류 중에 갑오징어와 문효징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애기가 뒤지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애기 부분은 정답이 없는데요. 워낙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애기 부분이죠. 됐어, 나도 꽃한결로 바꿀게 나오나. 자, 낙타의 국방 애기와 그리고 세네 애기의 조타프리즘 레드, 정말 대단한 애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줄채비와 직결채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쭈꾸미를 잡아보면 7:3 정도로 가지줄에 쭈꾸미가 더 많이 붙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나오는데? 자연스러운 유형과 애기에 또한 긴 가지줄로 이리저리 더 많은 포인트의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위치가 다른 두 개의 애기로 더 자연스러운 유형의 애기가 더 많은 포인트를 탐색 가능하게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채비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직결채비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지줄채비가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혼자 직결채비를 사용하신다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채비와 상관없이, 애기와 상관없이 잘하시죠. 저도 오래전부터 가지줄 채비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물론 밑에는 애기를 달지 않고 가지줄에만 애기를 달고 사용하곤 했었죠. 사이즈. 평소 한치나 갑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지줄 채비가 익숙하실 텐데요. 아마 처음 이렇게 쭈꾸미 낚시를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은 가지줄 채비의 잦은 꼬임과 퍼머로 퍼머 현상으로 조금 고단한 낚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쌍거리, 도쌍거리, 도쌍거리입니다. 도쌍거리 좋습니다. 금어기가 해제되고 첫날 대단한 호조항을 유지 못했고요. 당연히 장원하신 분들은 한 180여 수 정도 하신 것 같고 평균은 한 100여 수씩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물색이 좀 돌아오고 차분해지는 한 2-3물 때 다시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